엄마 개와 아기 개. 안녕하세요. 뿌뱀맘 명선입니다.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푸른 바다죠. 어푸, 어푸. 며칠 전에 동해바다에 다녀왔어요. 역시 바다를 보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그렇지만 아직 발을 담그니까 발이 시려워요. 아직 물속은 차갑다니까요. 바다에 가보니까 꽃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섭 동화 엄마 개와 아기 개를 들려주기 전에 꽃게 손유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준비, 꽃게 준비! 얍! 꽃게한테 물렸네, 꽃게한테 물렸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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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옆으로 옆으로 갔더니, 옆으로 옆으로 갔더니, 꽃게한테 물렸네, 꽃게한테 물렸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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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 예! 꽃게, 아야! 어때요? 쉽게 따라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연습해보고 동화 들을 준비 해봅시다. 그럼 엄마 개와 아기 개 동화 속으로 출발! 엄마 개와 아기 개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걸음마 연습을 하는 날인가 봐요. 그런데 아기 개가 앞으로 똑바로 걷지 않고 자꾸만 옆으로 걷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야, 옆으로 삐뚤삐뚤 걷지 말고 엄마처럼 앞으렴 똑바로 걸으렴. 어? 저는 엄마 따라 앞으로 똑바로 걷고 있어요. 잘 보고 따라해야지. 다시. 아기 개는 엄마 개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지요. 아니, 아가야. 엄마처럼 똑바로 똑바로 앞으로 앞으로 걸으라고. 쉬, 엄마. 전 엄마 따라 똑바로 똑바로 앞으로 앞으로 걷고 있다고요. 바닥에 찍힌 발자국 좀 보세요. 똑같잖아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엄마 개는 얼굴이 빨개졌대요.